2011년 양승태 판사가 6년 임기의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뉴스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텔레비 볼 때 양승태 내가 재판하는 재판인지 대한민국엔 그렇게 젊고도 똑똑한 재판관들이 많을 텐데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가 좀 울컥한 마음이 났어요. 저 엉터리 재판장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감옥에 가게 되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엉터리 재판장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 인터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재선 씨는 16살 때부터 27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1983년 귀국해 제주도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재선 씨에게 간첩임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재선 씨가 제주도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도 씌웠습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오재선 씨를 재판한 사람은 양승태 판사. 고문당하고 거짓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뻘갱이도 아니고 간첩한 사실 없습니다. 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양승태 재판장이 뭐라던가요? 판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남북이 대체 있는 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말이 이거 병신되니까 하나도 알아먹지 못해. 재판받을 때부터는. 양승태 판사는 고문당했다는 재선 씨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오재선 씨가 고문당한 사실을 알고도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